참가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장도연을 꿈꾸는 아, 개그우먼 2m 연예리씨입니다. 2m. 아, 와, 예쁘다. 깔끔하다. 자, 일단은 우리 연예림씨 같은 경우는 예쁘네. 벌써 한 명이 누가 눌렀네요. 아, 눌렀어? 네. 등장하자마자. 자, 오늘 혹시 어떤 개그를 준비하셨나요? 헌팅하러 강남 클럽에 간 강남 여자가 12시, 3시, 6시 이렇게 춤이 시간대별로 변화합니다. 아~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약간 뭐 술을 먹고 변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아, 술을 취해가는 모습을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타트! 야! 12시! 12시. 12시! 12시! 야, 잘한다! 12시! 3시! 3시야? 3시? 올라왔어, 삐리 올라왔어. 맥주 두 개 먹었어! 오빠! 취했어! 나 자취하는데! 아, 저 결혼했어요! 뭐야? 결혼했대! 왜? 오빠! 나 자취하고 잘 취하는데! 집에 장모님 와 계세요. 아, 춤이나 춰야겠다! 아씨, 오늘 홍대 갈걸 그랬나? 아, 이동이 완전 취했다, 완전 취했나 봐. 6시! 6시입니다! 술이 꼬랐어요! 알겠다, 오늘 춤이나 춰야겠다! 오마, 오마, 오마! 오마! 야, 자,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 우리 연예림씨. 자, 은지씨도 네. 약간 춤하면 안 빠지나요? 아, 최고지. 네. 그러면 제가 예림씨가 한 개그에 조금 얹어가지고 네. 저는 클럽에서 이제 매칭이 돼서 호프집 가서 네. 감자튀김 먹는 모습. 아, 아, 호프집을 이제 간 거예요. 매칭이 네, 돼가지고. 매칭 됐어요. 헌팅이 돼가지고. 죄송한데 저 틴트 조금만 바를게요. 아, 진짜요? 근데 근처 사시는 것 같아요. 감자튀김 맛있겠다. 이거 뭐야? 뭐야? 묻을까봐. 아, 묻을까봐. 묻을까봐. 어허. 자, 어쨌든 우리 연예인 있지? 성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와. 아, 제2의 장도연을 꿈꾸는 우리 연예인 씨입니다. 오! 아, 예쁘다. 와. 거인. 우리 연예림 인기 많아요. 이제 막 많아졌어요. 거인 네. 개그먼. 자, 오늘 어떤 개그를 좀 준비했나요? 네, 저는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추는 춤과 마음에 안 드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추는 춤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오, 1분 스타트. Right cheek arch back, back bend your knees. Left cheek, right cheek, left cheek, right cheek. 오, 뭐야? 오, 이게 뭐예요? 오. 아하. 자, 요즘 유행하는 춤이죠. 그래, 이거, 이거. 술 한잔 하네, 술 한잔 해. 와, 흘러내렸어. 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네. 자,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나와야겠죠? 네. 자, 한 분이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네. 심사위원 쪽에서 나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나 이상준! 이상준! 네, 아, 본인이 안 해요 이제. 네. 오, 예, 마음에 안 드는... 너무 싫어. 아, 최악, 최악이야. 아, 어떡해. 네? 아이씨!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이런 건 아니지. 사람을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 사람을 네가 거울을 봐. 아, 이런 건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거. 아, 자, 연예림 성공입니다. 야, 무슨 소리 했어.
자, 성공했어요. 와. 자, 본인도 지금 성공한지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개그는 재미있었는데 네. 아,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고증이 좀 안 됐다. 예. 이런 친구들은 클럽 못 가거든요. 이게 자체가 공감이 없어요. 아, 공감이 이런 옷을 입고 무슨 클럽을 갑니까? 다음 참가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림 씨입니다. 와. 거인. 네. 거인. 자,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강남 클럽 여자 화장실에 12시, 3시, 6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럽이 아니라 클럽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12시, 3시, 6시. 네네. 자, 1분 스타트. 12시. 12시, 12시. 네. 갔다가 예쁘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가네요. 화장실. 자, 12시 화장실. 되게 화장을 고치죠. 되게 좋다. 화장실에서 춤을 추네. 네. 화장실 춤 추고 인스타 인증샷. 멀쩡할 때. 3시. 아, 좀 취했어. 일단 눈이 풀렸어요. 진짜 뭐 거지 같네, 진짜. 화장실이 어디다? 3시. 언니! 에? 힌트 못 써요. 이거요. 저 드립타고 빌려주시면 안 돼요. 주세요. 언니도 이거 팩트 빌려드릴까?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예쁘시다. 피부 너무 좋으세요. 언니 우리 마팔 할래요? 네, 좋아요. 아, 진짜 이런다고? 언니 재밌게 놀다가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저렇게 금방 친해져. 저렇게 친해져. 6시다. 오? 아, 완전 맛이 갔어요. 자, 6시!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6시! 나 어디 간 거야? 아이고. 애들 어디 갔냐, 이거. 어머, 언니! 누가 네 언니야? 6시! 자, 성공입니다. 야! 최저 높이야. 우리 박영주 씨는 같이 개콘 시절을 같이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때도 회의 때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12시부터 6시까지 춤추는 것보다 개그를 짜는 게 더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개그를 짜야지 개그맨이면. 멋지다, 멋지다, 박영주. 영진아, 영진아! 너! 아니, 저기가 더 웃겨, 뒤에! 네가 내 꿈이야! 내가 네 꿈이라고? 네가 엄진아, 내 꿈이야! 엄진아. 내가? 너처럼 거저 돈 벌고 싶다, 영진아! 영진아, 영진아! 그래. 야. 그래. 자, 제2의 장도연이죠. 우리 연예림 씨입니다! 예림이! 잘해! 미녀 개그우먼! 예쁘다! 진짜! 와, 너무 예뻐!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네, 오늘은요. 춤만 추기로 약속한 여자들이 강남 클럽에서 12시, 6시 우정이 변화합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춤만 추기로 만났는데 이제 우정이 추기로. 금이 가는 상황. 네네. 바로 갑니다. 1분 스타트! 12시! 밤 12시. 야야야, 진짜 오늘 춤만 추는 거다. 오케이. 알자, 알자. 약속했어? 와, 몸을 잘 쓰네. 무슨 춤이야 이게? 어디가? 뭐야, 어디가? 혼자 남았어. 왔다. 나 살았어. 저기요! 네? 저랑 같이 놀래요! 그쪽 제 스타일 아니에요! 가서. 늘 이런 역할을 하는 양배차 씨인데요. 자, 6시! 6시! 아침 6시! 어떻게 된 거야? 야, 너네 어디야? 너네 집 내가 다 챙겼어!
아, 죄송합니다. 어. 저기요. 예. 그쪽 너무 재밌어요. 가다표. 어, 성공입니다. 야. 30표. 와. 와.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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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역시 뭐. 다음 참가자입니다. 아, 요즘 뭐 SNS에서 뭐 난리입니다. 아, 예. 댄스 개그의 1인자죠. 자, 우리 연예림 양입니다. 아, 너 뭐 춤하면은 뭐 예. 최고지. 네, 자,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네, 저는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12시, 6시 차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네. 자, 1분 스타트. 12시. 오. 오. 아, 마음에 드는 남자인가 봐요. 네. 잠깐. 아, 이거 뭐예요? 아, 예. 저기요. 네. 제가 그쪽한테 빠진 것 같거든요. 그쪽은 좀 빠지세요. 저기요. 네? 혹시 도둑이세요? 네, 아닌데요. 아니, 그쪽이 제 마음을 훔쳐갔잖아요.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개빡치네. 아, 이제 새벽이 됐어요. 취했어. 끝났어. 완전 취했어. 얘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취했어. 쟤도 나쁘지 않은데. 혹시 도둑이세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지금 자, 성공입니다. 아, 양배차 콜라보.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아, 요즘 춤객으로 뭐 아주 어머? 거의 뭐 스타죠. 그 친구. 자, 우리 연예린 씨입니다. 야! 아, 이 여자 대박이야. 예린 여. 너무 예뻐요.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네, 저는 그 헌팅하러 클럽에 간 여자가 어두운 클럽에서 남자를 봤을 때와 밝은 곳에서 남자를 봤을 때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두운 곳과 밝은 곳, 네, 남자를 봤을 때 차이점. 자, 갑니다. 1분 스타트. 어, 잘한다. 어, 이게 뭐야? 어, 자, 현재 어두운 상황이죠. 어두워. 어, 완전 내 스타일. 자, 어두운 상황. 나와서 술 한잔 할까요? 아, 좋아요. 친구한테 말하고 올 테니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네, 입구. 청자켓 꼭 기억해. 아, 네, 청자켓. 자, 이제 밝은 상황이죠. 아, 달라졌어. 어? 오래 기다리셨죠? 네, 누구세요? 아, 저 청자켓. 예? 청자켓. 죄송해요. 제가 저 클럽 안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잠깐 갔다 올게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네네. 네. 신났어. 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아침에 첫차. 아, 지각하겠다. 첫차. 9시야. 온다고 했잖아요. 자, 성공입니다. 이야. 성공이 있는데 오지 않았어.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이에요. 야,
어. 왜요, 오빠? 뭐 끝났는데. 나 이런 역할 시키지 마라, 진짜. 무슨 역할? 못생긴 역할! 누가예요? 이거 상준 선배가 하면 되잖아! 이상준. 아, 의사! 야, 이상준에서 낫지 않나? 어? 어? 아, 말이 너무 심하네. 아니, 이상준 씨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아, 선배. 한 붙어? 한 붙어? 아, 한번 붙어, 이거? 뚜껑이 많이 열리네. 아, 뚜껑이 많이 열리네. 클럽 댄스객으로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자, 우리 연예림 양입니다. 와, 잘해, 잘해, 잘해. 미녀 개그우먼. 미녀 개그우먼. 헌팅하러 클럽에 갔는데 자꾸 눈치 없이 친구가 다가오는 남자를 막을 때 벌어지는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부킹을 막는 상황이요.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자, 바로 가겠습니다. 1분 스타트. 와, 좋아. 친구는 왜 꼭 이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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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진짜 이쁜데? 야, 물 너무 좋은데? 거기 올게. 오케이. 저기요. 네. 저랑 같이 노실래요? 네,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아, 오늘 저희끼리 놀러 왔거든요. 네. 가주시겠어요? 네, 그쵸, 왜 그래. 예림아, 어? 나 잘했지. 예림아, 뛰어. 뭘 뛰어? 놀아. 야, 왜 그래. 저기요. 네. 아, 죄송한데. 네. 아, 진짜 제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네네.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단둘이 한 잔? 아, 그럼 나가서 한잔 할까요? 아, 뭘 나가서 한 잔을 해? 아, 저기요. 누나 진짜. 얘 남자 안 좋아해요. 가주시겠어요? 남자 안 좋아해. 어. 너 남자 싫어하잖아. 왜 그래 진짜? 아, 야, 왜, 왜 울어? 야, 울어. 그냥 집에 간다. 야, 성원아. 아, 야, 성원아. 아, 어디 가? 아, 왜 그래 진짜? 나 남자로 떠나왔는데 진짜. 아우, 진짜 이씨. 어, 이게 뭐가 문제? 야, 술 남았어. 아, 뭐 아까운데 이거 먹다 가야 되는가? 어. 야. 그림이 아, 아, 큰 그림이네. 네, 이거네요. 큰 그림, 큰 그림이 아니야. 큰 그림. 아, 여기야 붙었다. 붙었어. 저기요. 네. 완전 제 스타일인데 같이 놀까요? 그러시든지요. 오케이. 저기요. 네. 그럼 이거 돼요? 안 되잖아. 아유, 전 안 앉아도 돼요. 아, 네? 성공입니다. 성공했어. 안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아, 성공했어. 도전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도전자는요, 코빅의 초특급 미녀 개그우먼 연예림 씨의 무대입니다. 연예림. 우리 아니야? 연예림. 아, 팬이에요, 팬이에요. 네. 예뻐. 제가 보여드릴 개그는 네일샵에서 기싸움하는 여자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1분 스타트. 네일샵에서.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이 어디까지 찢어지니?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니? 이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나 내일 팀만 제거하면 되는데 금방 끝나는데. 저기 언니, 죄송한데 제가 먼저 좀 해도 될까요? 약속 있어서. 저기요, 그쪽이 더 언니 같은데. 그리고 저 30분 있다가 저도 나가야 되거든요. 아, 약속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기세. 어, 무서워. 기가 세, 기가 세. 기 엄청 세. 아, 저기요, 그쪽 되게 근데 모델 같으시다. 어린이 모델. 저기 언니. 뭐가 뭐? 어. 와. 와. 야야야! 야, 야. 저기요, 그쪽 손톱 펴
할 시간에 그 머리나 좀 까놓으세요. 무서워. 어, 어쩌라고 이 채치수야. 야, 이 남자 똑바로 안 지게 진짜. 진짜 야, 내가 손톱 안 했으면 진짜 뒤졌어 너 진짜. 야, 실제로도 진짜 이런 기싸움이 일어나나 봐요? 아니 근데 솔직히 실제로 네일샵에서 옷이 똑같다고 해서 이렇게 기싸움을 하진 않거든요. 왜? 아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아 뭐 어떤 식이냐면 어머 어머 무서워. 어, 진짜로? 응. 저는 이거 공감대가 없어가지고 아, 사실 약간 저는 사이즈가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공감대 없고 저는 약간 이런 거 이런 걸로 기싸움하면 했지 뭐 옷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약간 이런 먹는 것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타는 커비맨이었습니다.